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중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국회 유리티브 제소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오늘 중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. 관련해서 그 오늘 윤 대통령이 아침 약식 회견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. 수자리 의혹 관련해가지고. 예.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그것이 없었던 걸로 될 수 있겠습니까? 아, 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.